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고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그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 장기 집권의 줄을 댔던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검사들 가운데. 그래서 뭐 무슨 뭐 중국 무협지나 나올 만한 그런 몸을 던져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죠 그냥 예, 내리눌렸던 그 누굽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이름들 똘똘 뭉쳐가지고 예, 개파를 행성해가지고 온갖 뭡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원래 검사들이 약간 정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정말 문정권 말기에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위해 가지고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신성식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순천고등학교를 나오고 중앙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순천 출신이죠. 그러니까 전라남도 순천. 그때 한동훈 씨하고 채널A의 뭐 이동재 기장가를 엮어가지고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됐더구먼요.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에 이거를 이름 제공한 사람이 지금 신성식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신성식 검사장이 KBS 기자와 이름 통화하면서 이 정보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한동훈 장관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예? 검찰이 확보한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KBS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누가 알렸습니까? 순천고등학교 중앙대학을 나온 그리고 사실을 통과한 신성식 검사장이 흘린 거 아닙니까?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KBS 기자와 이런 통화를 하면은 그것이 기사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야 분이하지만 신성직 검사장이 KBS를 이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끝까지 여러분들 그걸 거부하죠. 오보는 책임은 KBS 기자가 있는 거다. 우리들은 직장 생활할 때 기자들하고 이러면서 통화를 하지만 반드시 이러면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는 보도가 될 것을 항상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기자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신성식 KBS 기자가 검증을 안 해서 한동훈 오보가 발생한 것이. 그리고 기자 측은 뭐라고 하니까 검찰 간부가 거짓말할 것도 생각도 못했다 이야기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짓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이용해가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코다로 밀어붙이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건은 신성직 검사장이 KBS 기자 통화를 해가지고 예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뭡니까? 의도적으로 흘린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신성직 검사장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KBS가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했다. 그러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 측은 검찰 간부인 신성직 검사장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뭐 법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뭐 서로가 이렇게 입장을 서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런 이해가 관련되지 않는 당사자 입장이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미뤄볼 때 KBS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락시키기 위한 그런 정보를
신성직 검사장이 흘렸을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신성직 검사장. 현재는 이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4월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다들 그냥 뭐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승승장구했겠죠. 거의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정말 만정이 떨어지죠. 1965년생이네요. 그래서 한국의 앞날을 그렇게 나는 밝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 출신이고 순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중앙대학을 나온 겁니다. 65년생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순치가 됐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습니까? 이렇게 뭐죠? 예, 거짓말을 그냥 퍼뜨리고 상대방을 뒤에서 그냥 뭡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심한지. 예. 말 같은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사 생활 이러면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KBS 기장에 전화해 이러면 흘린 정보가 예? 그게 기사화라고 이러면 흘린 거죠. 어쨌든 뭐 다 잘 살기 바랍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양반들이 다시 또 돌아올 거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뭐 세월은 또 흐르고 뭐 그 사람들이 다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 그냥 한적으로 지금 몰려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